진짜 녹화가 다시 끊겨버려가지고, 예. 다른 폰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방금 녹화하던 핸드폰이 공기계인데 용량이 없대요. 제가 거기다가 백업을 시켜둔 게 많아가지고 없대요, 용량이. 그래서 다른 폰으로, 제가 쓰고 지금 전화로, 전화하면서 쓰는 폰으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그런 관계로 노래는 못 듣겠고, 근데 노래 어차피 틀어도 저작권 걸리니까 유튜브 올라가면 저작권 때문에 못 틀잖아요, 그죠? 그냥 있습니다. 뭐 할 게 없네. 이게 제가 컴퓨터로 빼갖고 영상을 뺀 다음에 이거를 확인했을 때 이렇게 녹화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 제가 이렇게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밤이잖아요, 그죠? 밤이니까 화면이 많이 깨지는데 지금 요 바로 위에 이렇게 조명이 있어가지고 이게 막 화사해졌다가 어두워서 흐려졌다가 막 이래요 지금. 밤이기 때문에 화면이 많이 깨져서 화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겸 해갖고 나왔고, 이 카메라를 좀 써야 되긴 하겠는데, 제가 찍으면서 내 모습이 제대로 나오나, 녹화 중이긴 한가 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핸드폰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껴버리면 어떨까 해갖고 이렇게 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렌즈가 나를 쳐다보고 나를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핸드폰 어플로 해서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껴가지고 보면 되고, 공기계를 갖다 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또 이제 얘가 아까 마이크가 안 좋다 그랬죠? 안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아까 얘기했던 그 게임 녹화하는 어플로 띄워가지고 그걸로 대신 녹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이크, 핸드폰 마이크가 음질이 되게 좋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면은 그나마는 낫겠지. 그나마는 낫겠지. 근데 얘가 고프로들이 이제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지금 여기랑 여기가 되게 둥글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난 지금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손은 벌써 휘려 그래요. 막 수직을 왔다 갔다 하는데 손이 휘고 있어. 손이 휘고 있어. 나는 수직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렌즈 때문에 손이 휘어. 이걸 뺄 수 없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상 블로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행 블로그를 찍을 거니까, 여행기를 찍을 거니까 그때 하든지 하도록 할 거고, 낮에 해 떴을 때 밝을 때 좀 화질이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4K를 호환하는 거라서 제가 4K를 일단 세팅을 해놨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좋으면은 스트리밍도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스트리밍 해봤자 뭐 볼 사람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자, 요걸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 촬영, 저속 촬영,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속 촬영은 이제 그거잖아요. 뭐라 그래. 슬로우 모션. 그 다음에 요거는 사진은 뭐, 말 그대로 사진이고. 여기 이제 동영상 찍는 과정이에요. 루프, 예약 동영상. 별거 없어요. 요걸로 찍느니 차라리 게임 녹화하는 어플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마이크도 핸드폰 걸로 좋은 걸로 쓰면 되지. 뭐하러 고프로 짜프로로 그 되지도 않는 마이크. 씨. 자, 이제 슬슬 가볼까? 자, 얼마나 됐죠 시간? 11시 50분? 슬슬 가나?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걸 한 군데다 다 몰아놔야 되는데, 여기다 다 몰아놓고 내 손을 여기다 대면 되겠지? 근데
시동 끄고. 자, 불 끌게요. 불 꺼지는지 보자, 일단. 불 꺼지나? 불 꺼지는 거 맞나? 지금? 불이 점점 까맣게, 아니, 어둡게 그렇게 꺼지는 건데, 안 꺼지는 것 같아. 어, 된다. 됐죠? 그렇고 걸려 부렸네. 지금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바로 주차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 올라가면서 이거를 얘기를 할수 없으니까 여기서 미리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거의 새벽인데 막 말하면서 혼자 돌아다니면 미친놈처럼 보이잖아 요즘은. 뭐 아무리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을 안다고 해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미리 마무리 인사드리고, 지금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어요. 아, 수고하셨어요라니. 네, 다음 영상도 캠 켜고 할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는 방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송이 올라오면 알림이 뜨니까 뭐 구독하신 분들은 놀러와 주시고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